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입동도 지났고요. 이제는 추워질 일만 남았습니다. 서서히 더워 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추워 하면서 몸들을 많이 움츠리고 계시죠. 이런 추운 계절에 저는 나물 친구들과 함께 경기도 북부의 깊은 산에 올라왔습니다. 골짜기 쪽을 중심으로 이 나무를 찾아다니는데요. 이 나무는 예전에는 높으신 고관 대작들이나 임금님만 맛볼 수 있었던 산갓이라는 나물입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여러 번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고 채취하는 영상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강원도 영서 지방이거나 경기도 북부 쪽에는 어디를 가든지 이 조건만 잘 맞으면 임금님만 드셨다는 는쟁이 냉이를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 어디에서든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산행을 많이 하시고 약초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거예요. 는쟁이 냉이라는 이름보다 산갓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임금님한테 진상할 때는 는쟁이 냉이가 아닌 산갓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곤 합니다. 동국세식이, 조선시대에 쓰여졌던 동국세식이라는 책에도 보면 이 산갓을 가지고 입춘 오신반을 만들어서 임금님께 진상했던 기록이 있고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군으로 알려진 정조 임금이 아버지 산소가 모셔져 있는 수원 화성에 행궁 행차할 때 산갓을 진상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정조 임금하고 그 부인 마마님께 올려졌던 그 수락관 나인들의 그 기록을 보면 그때는 이 산갓 김치를 물김치를 진상받아서 수라상에 올렸던 기록이 있을 만큼 아주 오래전서부터 아주 별미로 치던 나물이 는쟁이 냉이입니다. 제가 아주 조그만한 산갓을 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우리 나물하러 같이 온 나물 친구께서 아주 멋진 모델을 이렇게 발견해 놓고 이걸로 영상을 찍으라고 막 강제로 우기고 계십니다. 돌에 이끼가 묻어 있죠. 요런데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면 떠내려가지도 않고 아주 잘 살아 있습니다. 지금은 매운맛이 나기는 하지만 이른 봄철 한겨울 얼음 속에서 추위를 이기고 났을 때 맛보는 그런 아주 매콤한 그런 맛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뭐 냉이들보다 매콤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매콤하지는 않기 때문에 양을 많이 넣고 다른 부속 재료들은 조금씩 넣어서 매콤한 맛을 가미해야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여름을 여기서 나고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겨울을 나지 않아서 초록입니다. 이 추위를 이기면서 여기에다가 안토시아닌 성분을 축적을 하면 이 는쟁이 냉이가 자색으로 변해 갑니다. 여기에 있는 는쟁이 냉이들이 전부 다 지금 초록색입니다. 요거는 봄에 났다가 지금 이제 녹아내리고요. 요 새로 나온 잎들이 겨울을 눈보라도 이기고 거센 이 계곡의 찬바람도 이기고 겨울을 납니다. 그렇게 겨울을 나면 아주 매콤한 맛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맛이야 싶을까 싶다가도 점점 매운맛이 더해가면서 코끝을 찡하게 하고 막힌 코를 뻥 뚫어줄 만큼 아주 매콤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색상도 점점 보랏빛으로 변해가는데 색상만 봐도 아주 입맛이 돌아오는 그런 매력적인 나물이 는쟁이 냉이 산갓입니다. 이제는 제가 몰래 우리 나물 친구들이 채취하는 모습도 멀리서 찍어서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 여기저기에서 배추 같답니다. 배추. 자, 신났습니다. 조용히 영상을 찍는지도 모르게
영상을 찍는지도 모르게 눈쟁이 냉이를 채취하는 우리 나물 친구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나물 친구들하고 같이 모시고 오면 대부분 초보자들이라서 그냥 무작정 뿌리채 뽑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에 담는 이유는 겨울철에 뜯는 눈쟁이 냉이 중에서 요거는 가져가봐야 노랗게 떡잎으로 변합니다. 속에 있는 것, 속에 있는 눈쟁이 냉이도 요거 하나씩 이렇게 지금 겨울에는 봄에 뜯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신선한 거 요런 것만 뜯고 속에 보시면 꽃이 피어 있습니다. 요거까지 칼을 가지고 잘라버리면 번식이 엄청나게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할 수가 있으니까 요런 건 앞두고 요런 것만 이렇게 솎아내듯이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이런 봄철에 와서 칼로 자르는 것보다 양도 많고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만 이 자연에 있는 이 야생 식물들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을 꾸준히 가르치면서 산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이 많이 흐르지 않는 골짜기에 옹달샘 같은 그런 곳이지만 이 물이 흐르는 곳에는 눈쟁이 냉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옆에 약간 비껴나면 눈쟁이 냉이들이 이끼와 더불어서 다른 식물의 뿌리와 더불어서 공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번식을 하기가 쉬운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다니시다 보면 달의 동굴이 굉장히 많은 곳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시면 여기는 천혜의 조건이라서 눈쟁이 냉이가 훨씬 더 많이 자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잘 찾으시면 경기 북부나 강원 영서 북부 쪽을 가시면 찾을 수가 있고요. 아, 눈쟁이 냉이 영상 찍는데 얘가 왜 보이냐고. 예? 흑나무 버섯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해서 지금 한 끼 먹을 거리가 발생을 해 있습니다. 와, 보이시죠? 자, 이거는 버드나무가 쓰러진 고사목인데 팽나무 버섯이 엄청나게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눈쟁이 냉이 하다 보면 고산지대에는 팽이 버섯이 초저온성 버섯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